SNS에 게시글만 올려도 기사가 쭉. 정용진 부회장은 신세계그룹의 부회장으로 부회장이지만 신세계그룹의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권자입니다. 같은 세대의 재벌들 중에서는 SNS 소통이 활발하고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팔로워가 8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팔로워가 있습니다. 과거 숙취해소제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였다가 선동에 관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삭제 조치된 적이 있습니다. 게시글의 내용은 숙취해소제 사진과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정용진 부회장은 SNS에 갑자기 삭제됨, 이게 왜 폭력 선동이냐,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과 난 공산주의가 싫다 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논란이 일었고 해당 SNS 측이 시스템 오류라고 해명하며 해당 게시글은 하루 만에 복귀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종종 멸공이라는 태그와 함께 공산주의와 당시 정권의 태도를 비판하는 게시글을 업로드하였으나 현재는 관련 게시글을 모두 내렸고 본인의 일상이나 스타벅스, 이마트, SSG, 랜더스의 이벤트 관련 게시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간혹 게시글의 마지막에 미음 여라는 글자 두 가지로 끝마치는 글들과 자신을 비판하는 기자들을 위로해주는 글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멸공으로 인한 논란도 많지만 팔로워의 댓글에 답글을 남기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SNS를 즐기는 정용진 부회장의 SNS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벌의 SNS 활동,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